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꼭. 입맞춤 정도는 저는 상관이 네.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딥한 키스는 좀 아닌 것 같고. 딥한 거도 저 맞아. 네, 이거. 딥한 건 좀 부담스럽지. 네. 뭐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 저는 좀 약간 자유분방한, 좀 약간 열려 있어서 저는 뭐 다 하셔도 괜찮아요. 다 하셔도 괜찮아요. 다요. 다요. 전부 다요. 네, 뭐. 전부 다. 이거 존중해요. 아. 장성규. 아. 와. 전부 다 논란. 아니 아니 그냥 키스를 그냥 뭐 해도 좋다 이거죠. 혹시 내가 해외 가서 최대 일탈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최대 일탈. 전에 그냥 막 미친놈처럼 막 춤추고 그렇게 논 적은 있었어. 혹시 보여주시나요? 나도 왜냐면은 그거를 궁금하다. 요즘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미친놈처럼 춤추셨는지. 내가 미친놈인지 아닌지. 아니, 항상 멋있는 것만 봤으니까. 춤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음악을 틀면. 음악을 틀면 살짝 매드맥스 네가 발을 맞춰야 돼. 한번 들으세요. 매드맥스 느낌. 발 좀 자우지 장지지 자우지 장지지지 자. 와 대박이야. 와 이런 거 멋있어. 춤 잘 추는 기타리스트 같아요. 기타리스트가 내 앞에서 지금 기타 연주 왔어. 자 진짜 미친놈 보여주세요. 이게 미친놈이에요. 잘 보세요. 서강극. 이게 아니야. 아, 말은 왜 하는 거야? 창작의 고통이에요. 창작의 고통. 아무도 들리지 않지만 나 이거 많이 들려. 괜찮아. 멋있다. 허기는 제가 보면서 허기는 할리우드. 나가야 돼. 아 진짜 그런 거. 와 짐 캐리. 아 저는 여기 있어요.